문성근 대표님. 네. 지금 유승찬 대표께서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화를 위해서 플랫폼을 건설할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 효용성 등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어떻게 건설할지와 함께 좀 다른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7개입니다.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대선 실패 후에 거의 2년을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의 전범인 영국의 노동당은 전성기에 300만이었습니다. 당원이. 그러다 3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1년 총선에서 패배하니까 미국의 민주당을 따라서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2013년에 오바마에게 재선을 허용한 다음에 대선 평가서에서 데이터 기반 시민 접촉 부족이 결정적 패인이다. 그러면서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을 건설하기로 약속하고 민주통합당을 건설했지만 대선 실패 후에 플랫폼은 고사하고 국민참여 제도 자체를 폐기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또는 놀랍게도 새누리당은 지난 4월에 모바일 정당을 도입한다 그러면서 크레이지 파티를 띄웠습니다. 자신들이 약한 데가 10대 20대니까 그쪽을 향해서 1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러면서 제1안건으로 게임 중독법을 처리했고 제3안건인 투표 연령 18세 이하안을 지금 다음 아고라에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거 우리 아젠다였습니다. 다음 대기하고 있는 안건은 영화 스크린의 과점 완화 아닙니다. 영화계가 10년 동안 주장했는데 안 됐던 거죠. 지금 최근에 영화 명량이 전체 2600개 관 중에서 1500개 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시의성이 강한 안건이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지금까지는 일종의 청원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조동원 본부장 인터뷰를 보면 그 독일의 해적당이 모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적당은 완벽한 온라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해서 흐르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걸 모델로 삼았다는 뜻은 앞으로 시민참여 영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사실 이 4년여 동안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하고 도리어 새누리당이 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난 세월은 어쩔 수 없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돈과 언론과 사법 권력 몽땅 틀어진 새누리 세력에 비해서 우리 민주진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은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동력은 분명히 우리 쪽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영국 노동당이나 미국 민주당처럼 민주진보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 시민에게는 입당을 강요하지 말고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한 의결권 또는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시민과 당원이 함께 활동할 온 플랫폼은 어떤 모습에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의 무브온과 독일의 해적당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모델을 참고해서 구상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청원과 캠페인 플랫폼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 생산 플랫폼이고 세 번째는 뉴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 세 가지 플랫폼에 어떤 동기든지 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지역 커뮤니티 그러니까 조직 플랫폼에 누적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청원 플랫폼을 통해서 을지로위원회를 상소로 하고 정책 생산 플랫폼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논리를 전파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를 조직화하자 그래서 선거를 이기자 이 얘기입니다. 이 플랫폼에는 국민선거인단과 당원 가입란을 상시적으로 열어둡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을 등록하는데 지인을 빼지 않아도 되고요. 경선 과정이 아주 과학적으로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을 뿐더러 선거 시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지입니다. 당내에 뭐죠 인터넷국 하나 설치해서 그 안에다가 지지자를 동원하겠다. 그런 소극적인 또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면 100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온오프 순환 구조로 시민과 손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당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스윙 보터들까지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3일에 토론회에서 이미 발제를 했습니다. 이 자료집의 뒷부분에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2016년 총선과 17년 대선을 일정을 보면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영국 노동당을 보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작동을 해보고 아 이게 이제 동력이 붙었다. 라고 판단한 다음에 그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총선부터 역산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은 그동안 그 시민 3.0 플랫폼 기획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 혁신 운동 차원에서 어떤 설계, 어떤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는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급자 생각이고 수요자들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9월 말까지 수요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이나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기획하는데 이미 반년 이상 시간이 갔고요. 이거를 기획이 끝난 다음에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데 6개월.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그리고 비용은 대략 2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 플랫폼의 소유와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미국의 무보는 시민주도형이고요. 영국의 노동당은 정당주도형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개발과 소유는 정당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하되 운영은 시민이 다수인 운영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때 국민참여제도를 폐기함으로써 그때 국민선거인단에 등록된 사람이 35만 명 이상 있었는데 그분들께 완벽하게 사기를 쳤습니다. 신용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갖는 일체감이 매우 또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주도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의 하나 더 이유는 시민주도용이 되면 이게 초정파 모임이 됨으로써 민주진보 같이 지향하는 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질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진보 정당들과의 연합 또는 통합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새정치연합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대의원 권리당원과 이 시민 사이에 동일 의결권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영국 노동당은 동일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명령 초기 제안서를 보면 오래 민주당 활동을 해왔던 당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의원 3, 권리당원 2, 시민 1 정도로 차등화된 의결권을 부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먹힐 것 같습니다. 거의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신용을 잃었는데 시민들에게 차등화된 의결권에 만족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환골탈 때 뭐 뼈를 깎는 각오 뭐 등등 여러 번 얘기를 해보셨는데 정말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 의지를 보이려면 그걸 인정받으려면 동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섯 번째 새정치민주연합에 바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비대위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서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형 정당 건설을 국민께 약속하고 그다음에 당 조직 개편 그리고 당원당규 개정안을 만들어내 성안할 권한이 부여된 플랫폼 건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시민과 함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라는 점은 새누리당이 연초부터 황우여 대표 그리고 현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걸 빨리 받으십시오. 이 안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2002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이래 늘 문제가 됐던 게 역선택
역선택이었습니다. 역선택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역선택 가능성을 봉쇄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당 저당 다 투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정당만 선택해서 하게 하거든요. 요거를 요 방안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선거인단에 등록하는 분들 지금 그 스마트폰이 4천만 대 이상 보급됐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전화번호는 우리가 받죠. 그랬을 때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법에 의해서 이제 아파트 동대표를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투표 참여 인원이 워낙에 적어서 다 무효화 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걸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를 묶어서 투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선관위가 통신사와 협약을 맺어서 한 번의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주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꼭 관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정당법상 온라인에서 당원 가입하는 통로를 분명히 열어야 합니다. 현재 정당법은 꼭 서류로 가서 접수시켜야 되거든요. 요거를 꼭 풀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를 놓고 토론회가 벌어진 걸 봤습니다. 한홍구 박사께서 노선에 대해서 그 민주당 역사를 아주 통사를 얘기를 하면서 발제를 하시는 거를 봤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자면 당의 노선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당 구조에 대한 토론인데요. 이미 좋은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천 안 해서 문제죠. 문제는 이런 제안들을 계파별로 또는 특정 정치인 중심으로 유불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이걸 좀 털어내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갖자. 우리 국민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2017년에 정권 교체를 하는데 무엇이 유리하냐. 이 관점을 갖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